안녕하세요. 자담 조유상입니다. 이번에는 그 관수 시스템이요. 물통하고 모터하고 연결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인데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굉장히 힘들 거예요. 저도 이걸 해봐도 준비하는 과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요. 차근차근 이제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그 과정들을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게 이제 물통입니다. 물통인데 저는 이제 일단은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은 걸 샀어요. 2톤짜리. 예, 근데 여러분들은 한 5톤 정도 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5톤. 많이 하면 10톤도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 물통 60리터짜리를 하나 했고요. 요건 이제 미생물 배양 2통이 될 겁니다. 미생물 배양 2통 겸 액비 투입. 또 하나. 여기도 이제 그 600리터짜리 통 샀잖아요. 이건 여러분들께서 쓰실 때 이제 그 농약을 탈 때 쓰거나 또 액비 통으로 쓸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많은 분들께서 이 파란 통들이 무슨 환경 호르몬이 나온다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옛날에 그랬었는데 요즘에 나오는 거는 재질이 완전히 바뀌어가지고요. 환경 호르몬 검출 전혀 안 되는 그런 특수한 재질로 만들어서요. 전혀 물을 저장해서 식수로 활용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을 이 팔레트를 세 개를 갖다 놓고요. 팔레트 위에다 올려놨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제가 모터를 올릴 텐데. 이제 방수화판을 갖다가 이 팔레트 위에다 이렇게 깔고. 깔았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릴 건데요. 제가 그 모터를 두 개 사왔습니다. 하나는 이제 양식이 모터죠. 이 통에서 물을 끌어 당기는 모터죠. 네. 그거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이것은 또 별도로 연식에 들어간 물, 또 미생물 배양할 때 쓰는 그 물을 갖다가 이 통에 넣기 위해서 별도의 모터를 또 활용을 했습니다. 모달의 종류를 좀 살펴볼까요? 이 모달을 보시면 그 정격 소비 전력이 1500W, 그 다음에 입상 높이가 1.15, 흡상이 8.5인데 제가 이 모달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하여간 이걸 선택했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또 전문적인 그 모달 상에 가면은 또 자문을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요게 제가 써보니까 한 2,000평 내외 농사 짓는 농민에게는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더 전문적인 것은 또 그 모터 판매하는 그 주인한테 상담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현재 한 2,000평 내외에 적합한, 물론 300평도 쓸 수 있지만 그 정도에 살 수 있는 규모를 제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양수기 모터요. 요거는 이제 580W죠. 그만큼 이제 작은 적인데요. 요거는 그 가정용 모터라고 해서 물을 쓸 때는 물이 빠져나갈 때만 가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꼭지를 열면 바로 가동됐다가 끄면 꺼지는 거죠. 요걸 갖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물통에 물을 채울 때 쓰고 연수기를 돌릴 때 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농업용으로 나오는 디스크 여과기라는 거예요.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 여과기를 통해서 물이 여과돼서 모든 밭에 나가는 물이 여과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점적도 안전하게 되고요. 여러분들은 이 가끔마다 돌려가지고 이걸 갖다 수시로 닦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시 저 담가서 여기서 하시면 되고 정기적으로 여기 청소해 주셔야지 물이 항상 원활하게 잘 나가게 되죠. 이걸 갖다 모다에 연결을 하고 관련된 부속을 갖다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모다에다가 이걸 이렇게 앉힐 거예요. 이렇게 앉히는데 그냥 하면 물이 새니까 여기다 테프로를 갖다 이제 겁나게 가봐야 됩니다. 좀 두텁게. 자, 단단히 이제 올라갔습니다. 이게 결합될 때 여기서 물이 새지 않기 위해서 테프론이라는 걸 테이프를 쓰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 다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몇 번 감아야 될지 종잡을 수 없을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이 플라스틱, 굵잖아요. 굵죠? 굵은 플라스틱과 만날 때 여기다가는 테프론을 갖다 20배 이상을 좀 감습니다. 여기도 20배 많죠? 이렇게 해야 이게 들어가서 안전하게 이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 큰 거, 이 큰 구경 여기서는 20번 정도 하셔야 되고요.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런 작은 거는 한 7번, 좀 큰 거는 한 10번. 이렇게 해서 그런 쪽으로 이걸 잘 지키셔야 돼요. 그렇지 않고 그냥 적당히 하시면 나중에 다 조립이 됐는데 물이 새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쪽 크죠? 그러니까 여기도 테프라 20번, 20번. 여기도 20번, 20번. 그
다음에 여기도 크죠? 여기도 20번. 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좀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40A라고 해요. 모든 게 관수 자재의 규격은 50A, 40A, 30A, 25A 이런 식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50A하고 이게 50A 규격인데 여기 써 있죠? 50, 40. 자, 저는 40mm 파이프를 쓸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건 50mm 나와 있는데 노음용으로 가장 큰 둥근 파이프가 50A입니다. 그러니까 50A와 40A를 연결시켜 주는 이 도구가 있습니다. 예. 해서 할 건데. 해서 이제 더 채워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넣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반대편도 해보겠습니다. 현재 그 50A하고 40A를 연결하기 위한 니플이 있는데요. 이걸 갖다 연결하고 이렇게 넣겠습니다. 이 쇠와 쇠가 하는 오차 간격이 작으니까 이 테프론을 좀 작게 하고 이 플라스틱 플러스의 오차 간격이 크니까 좀 많이 하고 그런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작업하시려면 이 파이프 렌치인데요. 이런 거 하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다음 이제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제 이런 도구가 있어요. 이제 이 파이프 작업을 원활하게 해서 저렴하게 파는 게 있습니다. 그럼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서 기본이 완성되어 있고요. 네. 여기에다 이제 물통과 연결을 하는 작업을 할 겁니다. 이게 지금 물통인데요. 물통에서 이렇게 이게 안으로 들어가서 나올 건데, 그럼 위통을 갖다가 이렇게 연결할 거거든요. 연결할 건데. 그럼 여러분께서 만약에 이걸 너무 밑에다 해놓으시면은 작업이 불가능해져요. 그러니까 이게 돌아서 이렇게 땅에 이게 스치지 않도록 위치를 잡아가지고 예, 뚫어야 됩니다. 이 정도에다가 넣겠습니다. 예. 외경이 50cm죠. 그러니까 요거보다 좀 커야 돼요. 홀 커터가.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것보다 54mm 짜리 홀 커터를 제가 구해왔습니다. 요걸로 구멍을 뚫겠습니다. 예. 자, 이거 너무 힘을 주시면 안 돼요. 그냥 천천히 조금씩 뚫는다고 생각하고서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걸 이 안에서 놓아야 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나온 걸 태야 되거든요. 그럼 이게 사람이 들어가서 이걸 꽂아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이게 여기 들어가게끔 하는지에 대해서 네,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게 앞에 나왔죠? 예. 네. 이기죠? 그래가지고 여기다 이렇게 해서 그 암을 밀어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작업해서 그걸 빼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잘 되죠? 이렇게. 이거를 모르시면 이 작업을 굉장히 하기 어려워요. 자, 그리고 빼고요. 이거를 갖다 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 그냥 손쉽게 됐죠? 이렇게 해서 조이겠습니다. 너무 세게 조이면 또 안에 고민 파괴될 수 있으니까 어느 정도 하시는데요. 현재는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 안에 게 같이 돌아갈 수 있어요. 그때는 뺀줄 잡아서 힘을 주면서 안 들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됐죠? 이게 이제 물이 나오는 걸 조절하는 건데 이렇게. 자, 이거는 물을 관수할 때 여기 물이 나가는 것이고 또 별도로 연수기 쓰고 농약물 타고 여러 가지 미생물 배양할 때 물 쓰고 하는 것 때문에 이거 말고 별도의 물 나오는 구멍을 만듭니다. 이거 20A짜리 쓸 건데 이 구멍을 뚫기 위해서 보니까 여기 외경이 29예요. 이거보다 조금 큰 이건 30 정도 되죠? 약간 크죠? 예. 이걸로 구멍을 뚫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이 이제 아까 식으로 이 안에서 넣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넣고, 자, 이렇게 해서 딱 한 다음에 살랑살랑 해가지고 이거 빼버리겠습니다. 예, 됐죠? 이렇게. 자, 이게 같이 돌잖아요. 자, 이렇게 잡아주면서 하면 같이 도는데, 이제, 아, 됐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이제 여기는 이런 농업용 배관인데 수도용 배관을 저희가 쓰겠습니다. 요거 흰색은 여러분들이 많이 쓰는 XL5입니다. 요게 이제 농업용으로 많이 쓰이는데 단점이 햇빛에 노출되면은 이게 깨지는 그런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대안으로서 요즘에 많이 인기 끄는 게 PVP 파이프라고요. 폴리프틸렌 해가지고 그 성분이 다르죠. 그런 파이프가 이제 나와서 요즘에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요걸로 제가 이거 설치를 했는데요. 이것은 그 XL 파이프에서 햇빛 노출에 굉장히 강한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쓰시면 오랫동안 쓸 수 있고 시공이 굉장히 간편합니다. 그냥 손으로 커터 잘라서 하면 되는데 이 시공 과정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아셔야 돼요. 자, 설명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걸 이렇게 끼는데 이거 그냥 이제 끼는 것만으로도 이게 뭐 결속이 돼서 물이 안 셉니다. 빠지지도 않고요. 요 안에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여기 이렇게 생겨있고 여기 안에 세 개가 들었어요. 여기 세 개 있고 끝에 거는 뭐냐면 파이프가 여기서 이렇게 쑥 들어갈 때 꽉 물려서 더 이상 안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작업할 때 맨 처음에 여기 밀어 넣을 때 이 고무를 통과하면서 한번 쿵, 그 다음에 여기를 통과하면서 쿵 박혀서 두 번 정도 완전히 밀착이 되어야 완전한 방수가 되고 결착이 잘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나중에 빠지게 돼요. 중에 다시 듣겠습니다. 이렇게 여기 다시 순서대로. 그리고 여기 봐봐,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를 갖다가 분해해서 넣는 게 아니고 그냥 이 상태에서 넣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넣을 때는 반드시 이런 그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도구를 껴가지고 자 약간 풀러서 껴가지고 쿡, 그러니까 한번 들어가서 한번 툭 들어가고 두 번째 툭 들어가는 겁니다. 뚝 소리가 두 번 났죠? 예. 그래가지고 두 번 난 다음에 딱 돼야 돼요. 그러면 이게 아무리 힘이 세도 안 빠집니다. 이렇게 해서 철저하게 해야 되는데 사실 요거보다 작은 15mm 같은 경우에는 결속이 쉬운 편인데 이건 좀 힘이 필요합니다. 이게. 예. 그래서 부분을 걸 철저하게 잘 하셔야지 완벽한 방수와 그 고정이 유지되는 거죠. 현재 여기서 이걸 연결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지금 이렇게. 이 파이프가 원래 이렇게 굽어 있기 때문에 피기 위해서 이렇게 펴주는 작업을 미리 해놔서 며칠 지나면 이게 펴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이거 농업용 파이프를 자르는 도구인데요. 이게 벌어졌습니다. 벌었는데 여기서 약간 요령이 있는데 이렇게서 힘을 약간씩만 줘야 돼요. 이걸 턱 하면 다시 원시 됩니다. 딱 했다가 살짝 이렇게요. 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자르게 되죠. 이렇게 연결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보면은 이 파이프를 몇 센치로 잘라야 될지를 이렇게 해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풀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 고무 바킹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걸 껴가지고 여기다가 밀어 놓습니다. 자, 먼저 여기 틈 있죠. 틈인데 여기 벌어지게 돼 있어요. 이렇게. 자, 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올리죠. 됐고 여기다가 고무 바킹을 걸어요. 이렇게. 예, 됐죠? 예. 그래가지고 여기다가 쭉 밀어 넣는 겁니다. 이렇게. 그렇고 그렇죠? 다 들어갔습니다. 한 다음에 이렇게. 그리고 이 연장으로 이제 자 겉돌지게 잡고 예, 돌겠습니다. 자, 이 부분도 역시 같이 마저 하겠습니다. 들어갑니다. 들어갔죠? 들어갔고 이거를 낚입니다. 이렇게. 네, 들어갔죠? 자, 이렇게 제가 이거를 여기로 지지하고 이렇게 세 군데를 심습니다. 네. 아, 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연결할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여기 잘 재보니까 몇 센치 나오냐면 18cm 나오네요. 18cm. 먼저 이게 들어가고 이게 이렇게 들어가고 고무밴드를 낄 때 이거를 이렇게 밀어놓게 되면은 다시 풀려요. 이렇게. 그러니까 늘어뜨려서 이렇게 똑바로 해서 집어넣습니다. 네.
늘려서 작고 늘려서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럼 35cm 정도 나왔습니다. 35cm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35cm로 자른 거예요. 똑같은 작업입니다. 그래서 아로 말리지 말고 늘어뜨려서 쌓아놓자. 으쌰 가오리. 어짜 멋지게 완성이 됐습니다. 다음은 이 모터. 예. 연결하겠습니다. 모터가 여기쯤 빌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간격이 닦으니까 예, 38cm네요. 예. 파이프 잘라서 연결하겠습니다. 지금 이거를 이거는 작은 파이프 커터인데요. 예. 이것다가 아. 고. 예. 이거 풀고 들어왔습니다. 예. 자. 이걸 끄고 이 물리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8번 하겠습니다. 네. 네, 아까 말씀드렸죠? 약간 풀고요. 네. 자, 여기다 또 이걸 넣습니다. 그리고 두 번 뚝뚝. 자, 올라. 둘, 어이샤, 훅 들어갔네요. 됐고, 이제 이거를 연결할 건데요. 이렇게. 지금 요게 이제 20A를 연결할 건데, 요게 리플이 있습니다. 이걸 왜 연결하냐면 이건 연수기로 나갈 물이고요. 이건 여러분이 때에 따라서 여기다 호스 연결해서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 있게끔 여분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연결하겠습니다. 8번 양쪽으로. 자. 예, 됐습니다. 25A를 갖다 여기다 물려야 되는데 이게 안 맞잖아요. 그리고 이걸 레듀샤라고 하나? 네, 이렇게 물릴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여덟 줄 거예요. 해볼게요. 또 이렇게 했습니다. 네. 자, 이거 돌리면 철창 돌아서 보냅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연결할 거거든요. 치수를 예, 49cm 잡겠습니다. 자, 이거 넣고. 풀르고 자 넣고 쑥쑥 아 네, 됐습니다. 넣고 풀르고 아 됐습니다. 아이고 힘들다. 이 파이프 쓴 이유가 되게 각이 잘 잡혀요. 지금 600L 통이 두 개잖아요. 이거 미생물 배양기 겸 에피통 또 농약 타는 통 겸 또 에피통 될 수 있죠. 그래서 제가 구멍을 만약을 위해서 편리하게 쓰게 두 개, 20A 두 개, 또 밑에다가 20A 하나, 이건 빠지는 물 25. 그래서 이제 이걸 풀 거예요. 그리고 밸브를 할 겁니다. 밸브를 이렇게 할 거거든요. 이걸 공사할 때 밸브가 어떻게 될 건지를 고려해서 뚫어야 됩니다. 자, 이것도 아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뚫겠습니다. 작업을 편하게 여기 짧은 것도 좀 필요합니다. 됐어. 자, 이렇게 힘들면 이렇게 세워서 벤치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아우 잘 됐어. 오케이. 이것과 이 밸브를 물릴 겁니다. 예. 여섯, 일곱, 여덟. 예,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아싸. 이렇게 하고. 그러면 걸리니까. 이렇게 되죠? 그 저쪽으로 물이 흐르게 그러니까 액비통으로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고요. 이건 물을 버릴 때 나가는 통로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완전히 열리고 이렇게. 예. 이제 완성됐습니다. 이제. 예. 예. 그리고 또 저희가 작업을 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이걸 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일곱, 여덟 개.
자, 그러면 여기 전체가 다 완성이 됐죠? 네, 됐습니다. 다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여기가 파이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 T를 쓸 건데요. T를 제가 미리 7cm 간격으로 잘라놨습니다. 드라이기는 반드시 항상 이렇게 놓고, 그리고 많이 보셨죠? 네. 그 다음에 이를 넣습니다. 들어갔습니다. 끼고 하나 이 밑에 두 번 120 나오네요. 끼고 이 부분은 지금 그 물이 나와서 저쪽에서 물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 이쪽에서 이제 작업 다리가 놓고 농약을 타든가 작업할 때 물을 쓸 수 있게끔 여기서 물을 돌릴 건데. 여기다가 수도꼭지를 연결할 수도 있고요. 밸브도 연결할 수 있고 해가지고 이걸 이제 다양하게 쓰게 되는 겁니다. 일단은 여기 쓰지 않으니까 막아놓을게요. 이게 막는 그 끝에 부분이 부속품이 또 있거든요. 촬영을 빨리 하려고 제가 미리 만들어 놨습니다. 쓰고요. 이것도 이제 이거죠. 하나는 연수물, 하나는 일반물입니다. 일반물은 뭐 청소하고 막 할 때 쓰고요. 연수물은 이제 농약을 내가 별도 탈 때 예, 쓰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다 싱크대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싱크대에다 수도를 연결하고요. 여러분이 쓰시는 그 농약이나 자재를 갖다가 이쪽에다 배열해 놓고 쓰시면 그냥 편리하게 진행이 될 겁니다. 금방 들어가네요. 지금 이게 액비통 물통 두 개 연결되어 있잖아요. 요게 연결되어서 지금 여기 파이프 들어갈 거예요. 그 전에 이 여기 이물질이 있었을 때 한번 여과시켜 주기 위해서 이 여과기를 중간에 닦겠습니다. 열. 플라스틱과 신주가 만날 때는 열 번 넣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실 때 이 부품 하나하나 구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 겁니다. 저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요거 새들이라고 해요. 여기다 구멍을 뚫어서 좀 액비가 들어가게끔 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여기 바킹이 있는데 바킹이 이렇게 꾹 누르고 잘 맞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해놓고요. 이걸 옆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예, 그렇죠? 그렇게 하고 더 단단하게 이제 고정시킵니다. 지금 여기에서 요게 좀 문제가 있죠. 여러분도 하실 때는 이 높이에 맞춰서 이렇게 여기다가 하시면은 예, 좋겠어요. 약간의 문제가 있어요. 현재 여기 너무 아래로 내려가가지고. 그다음에 여기 구멍을 뚫겠습니다. 구멍 요걸 찌는 뚫는데요. 이렇게 요거 사이즈가 16mm 짜리네요. 16mm 컵 홀 커터입니다. 홀 커터 PVC 홀 커터요. 여기서 이 사이를 연결하면 되겠죠? 네. 어우, 잘 들어. 아주 멋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액비를 중단시키기도 하고 넣기도 하는 거죠? 예, 잘 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이 물을 쓰는 이게 물 나오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거는 이렇게 다 연결이 다 돼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수기에서 들어가는 물을 갖다가 저희가 좀 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서 지금 기존에 우리 연수기는 이게 이제 15A에 맞춰 있어요. 15A에다가 맞춰 있기 때문에 이거 20A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2경 소켓이 필요합니다. 2경 소켓이. 그래서 제가 이걸 구해왔고요. 거기다 연결해서 연결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있던 이 XL 엠발브 소켓을 갖다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빠져나왔죠? 예.
대신 이제 요걸 낄 겁니다. 네. 현재 이 위에 요게 또 안 맞거든요. 일단 이걸 제거하고 여기에다가 그 PVC 그 에이컨이라도 에이컨 파이프를 연결하기 위해서 이걸 닦았어요. 여기다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 이게 잘 빡빡해서 안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네요. 그래서 제가 이걸 풀고 약간 비비면서 돌리면서 이 모달을 통해서 와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두 군데 들어갈 수 있죠. 그 다음에 연수는 연수기를 통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연수는 이 밑으로 가서. 여러분께서 이제 여기는 유발물 연수기 써놓고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물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러면 여기 입구에 그 배선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5A 파이프로 가는 걸로 해서 원래 이거 데이터가 있어서 이걸로 해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짱을 끼고 이어서 맨 처음에 이렇게 그 기본적으로 관주 시설을 잘 해놓으시면 그냥 평생 농사 편하게 지시고요. 어설프게 하시면 계속 힘들어요. 이렇게 맞춰가지고 자를 해서 제가 이거 힘들어도 하는 이유가 아 전화가 겁나게 와요. 이것 때문에 어떻게 하냐고. 인터넷 들어가서 저희가 블로그나 보니까 이걸 제 책에 있게 소개해 주는 데가 없더라고요. 제가 이걸 부속 다 사서 작업을 합니다. 55cm 되네요. 자, 이제 배관이 어느 정도 됐는데 나머지 이게 남았잖아요. 이걸 갖다가 이제 연결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결해서 뒤로 빠져나갈 거예요. 네. 그러면 요 끝에서부터 여기까지 한 제가 35cm로 잘라보겠습니다. 이렇게 말고 이렇게 멀게 해서 약간 여기를 이렇게 숙였어요. 이게 바닥으로 연결돼서 하기 때문에 23cm 정도. 네. 자, 이게 지금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는 여러분 밭의 위치에 따라서 여러분이 이제 그걸 하시면 돼요. 네. 제가 이걸 이제 여기다가 25mm 세들이에요. 이게 뭐냐면은 지금 제가 이 호스를 연결할 겁니다. 호스를 이렇게 연결할 건데 어떤 일이냐면은 이 모터에서 물이 나갈 때 너무 압이 굉장히 세게 되면은 문제가 되니까 압이 셌을 때 그 압이 다시 뒤로 환원돼 가지고 안전하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이제 물이 이제 나간 물이 다시 압이 쓸 경우에 역류돼서 다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작업을 해보겠습니다. 반대편, 요거 있는 반대편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거는 제가 드릴을 쓰겠습니다. 적당하게 닫고 이렇게 하고 방향으로 약간 숙이고요. 이렇게 해서 만들겠습니다. 지금 보셔서 여기 하나, 둘, 셋, 네 군데 구멍 뚫었어요. 여기다 구멍을 뚫겠습니다. 자, 여기다 밸브를 달겠습니다. 이렇게요. 네.
이게 25mm 고압에도 견디는 자바라우스입니다. 자바라우스. 이거는 약간 그러니까 이렇게 한 번, 이렇게. 이게 25mm 자바라우스인데 호수에 따라서 이 구경이 좀 작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작은 걸 했을 경우에는 연결했을 때 물이 셀 경우가 있으니까 이 자바라우스를 갖다가 미리 이 부품을 가지고 가서 자바라우스를 구해가지고 거기에 완전히 밀착되는 좁아서 자바라우스를 구하셔야 됩니다. 예, 이제 거의 다 완성이 됐는데요. 아, 굉장히 힘듭니다. 자, 보면 여기서 이제 물이 나가잖아요. 나가서 이게 물이 이렇게 통과해가지고 이 모자의 힘에 의해서 여과기를 통해서 물이 양쪽으로 갈라집니다. 그죠? 자, 양쪽으로 갈라지는데 그 갈라지면서 물이 나가는데요. 나가는데 이걸 왜 달았냐면 예를 들면 이거죠. 이쪽에서 모자는 똑같이 나가는 힘은 세는데 여기다 밭에 줄 게 몇 평이 안 돼요. 그러면 그 밭에 있는 관주 시스템에 상당히 무리가 가겠죠. 나중에 막 뒤 끝이 막 터지고 막 그럽니다. 그랬을 때 요거 그 감을 가지고 여러분 경험적으로 아 이걸 이 정도 열어놓게 되면 이 정도 하게 되면 아 그 압이 센 물이 다시 역류해서 일리 다시 돌아갈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적정하게 조절해보면 그 작은 면적에서도 그 물을 갖다가 적정하게 관주 시스템 통해서 안정을 쓸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걸 했는데 이걸 굳이 할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 가지 그 변화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이 안정적으로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배리물을 달아왔습니다. 저쪽에 있는 액비통을 통해서 이렇게 물이 이제 빨아 들어가는데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로 액비가 일단 섞일 겁니다. 근데 이게 어떤 원리냐면 자 만약에 모자를 폈는데 모자는 물을 막 끌어 땡깁니다. 땡기는데 여러분께서 이거를 완전히 개방 안 하고 약간 잠가보는 거예요. 잠가보면 여기서 나가는 물량이 없잖아요. 이게 없는, 더 줄어드는 만큼 여기서 자연적으로 액비가 통해서 흘러들어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걸 밸브를 어떻게 조정하냐에 따라서 저 통 안에 있는 그 미생물이나 액비가 빨리 나가기도 하고 천천히 나가기도 하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감각적으로 해보시면서 이 정도면 되겠구나 하고 이렇게 나가셔야 되죠. 그래서 이제 뭐 600리터를 다 나가게 하는데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 그것도 감각적으로 이걸 가지고 조절해 주시면 됩니다. 관주 시스템을 잘 유지해서 점적 호수 같은 것도 오래 쓰시려면 그 액비가 다 나가고 나서 그 맹물이 좀 한 3분 정도 더 추가로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는 여러분이 이제 여러 가지로 작업할 때 물이 필요할 때 여기다 이제 엑셀 파이프나 일반 그 파이프를 갖다 해가지고 써서 물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고 이 모터는 뭐냐면 이게 그 물이 나갈 때만 자동적으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밸브가 다 잠겨 있으면 이게 모터가 작동이 안 돼요. 근데 이걸 여는 순간 자 이게 여기서 연결되는 거 맞죠? 여는 순간 모터가 바로 작동입니다. 끄는 순간 꺼지고 편리하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또 하나 작업을 또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통이 이제 색깔이 흰색이게 되면은 물은 보이죠? 어디가 차 있는지. 근데 그럴 경우에 흰색은 햇빛을 받아서 이 안에 이끼 같은 게 많이 껴요. 그래서 이제 그 햇빛이 차단되는 이런 통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맥피가 빠져나가는지 물 수위가 얼마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물 수위 레벨을 그렇게 쉽게 볼 수 있도록 이런 걸 샀어요. 자,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20A짜리에다가 여기 그 피팅을 갖다 받고 제가 여기다가 이걸 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멍에다가 쑥 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빠져요. 다시 이걸 파란 것을 누르면 또 빠지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제가 여기쯤 끌어가지고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게 눈금 있잖아요. 눈금 있는데 대략적으로 여기 맞춰가지고 여기다 눈금을 해놓으면 아 지금 몇 시가 남았다는 거 대략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저 액피가 빠져나가고 있는가 없는가도 이렇게 해서 쭉 내려가는 게 보이면 아 빠져나가 있구나 이렇게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되죠. 이게 이 통이
그 기울어질 거라 그렇지 않기 때문에 여기 밸브를 열었을 때 액비가 다 나갈까, 미세먼지 다 나갈까 그 염려가 되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물을 최대한 다 나갈 수 있게 하느냐면, 자 여기 안에 들어가서 안에 요 안쪽에 이걸 박아요. 박고 나서 자 여기다 껴가지고 약간 불로 이거 약간 굽히는 거예요. 굽혀. 자 그러면 보세요. 여기 잘라졌죠. 요게 거의 밑바닥까지 들어가. 밑바닥까지. 그러면서 밑바닥에 있는 그 미생물과 액비를 거의 완벽하게 그냥 끝까지 빨아들이게 됩니다. 이렇게 안에 설치하면 됩니다. 이렇게. 예. 그 다음에 여기 밑에는 이제 그 이 물을 버릴 때 쓰라고 이제 이게 있는 거고요. 예. 자, 이 그 연수잖아요. 연수. 헷갈리지 않게 이걸 연수라고 씁시다. 예. 이거 지하수. 다시 또 밑에 게 연수죠. 예,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요거를 미생물 배양기 통 겸 액비 투입구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요것도 액비 투입구 미생물 다 쓸 수 있어요. 여기서 밑에 밸브를 같이 열어주면 같이 나가는 거고, 만약에 이거는 액비 미생물이자 액비 통을 쓰고 싶으면 이것만 열고 이거 닫은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 이번을 갖다 이제 여러분 농사 규모가 클 경우에는 여기다가 농약을 타서 이제 동력 분무기로 하면 되고요. 아니면 농사가 작다 규모가, 그럼 여기서 이 연수죠? 연수에서 나온 물을 갖다가 이 저 20리터짜리 분무기에다 담아서 농약을 타가지고 여기서 이제 집에 나가는 거죠. 그럴 수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부분이 뭐냐, 물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관정이나 지하수가 보통 50A나 40A 정도 파이프 쓰거든요.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40A인데 안쪽에서 40A에 낄 수 있도록 한 이렇게 정수리 밸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들어가셔서 이걸 장착하게 되면 이게 물에 따라서 이제 정지가 되는 거죠. 성적으로. 요새는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그냥 전자식으로 해서 물 위치를 갖다가 물 위에 불에 좀 떠 있으면서 그 상태에 따라서 자동으로 꺼지는 그런 시스템도 있습니다. 요건 20A, 여기에 맞는 거거든요. 여러분께서 만약에 물을 채울 때 이렇게 수위를 차는 걸 딱 보고서 이렇게 딱 잡을 수도 있죠. 근데 그게 귀찮으면 이 안쪽에다가 이걸 달아가지고 자동으로 물이 오다가 끊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이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여기서 이 배선들이 제가 보면은 자 요거 하나 쓰죠. 두 개 씁니다. 그 다음에 전열기도 또 미생물 배양할 때 전열기 쓸 수 있잖아요. 예, 또 믹서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야외에서 하다 보니까 누전될 수 있는 위험성이 많으니까 이렇게 그 배전판을 만들어서 장착할 건데, 이제 촬영이 다 끝났으니까 제가 또 이 배전판 만드는 것도 별도로 촬영해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이해하시면 여러분 스스로가 배전판 만들 수 있고요. 또 하나 편리하게 모달을 갖다가 내가 15분만 물을 주십다 했을 때 그 타이머를 별도로 설치해서 모달가 정작 꺼지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것도 장착을 해서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갖다가 다음번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요 통에다가 여러분들이 미생물 배양할 거잖아요. 이게 보면 사이즈가 이게 3kW 짜리인데 이게 이제 요것도 1.5, 2kW, 3kW 짜리, 3kW 짜리에다가 여기 요게 길이가 70cm입니다. 70cm가 적당하거든요. 너무 짧으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여기 예를 들어서 그 입뱅이도 통에다 할 때는 이 70cm 말고 1m짜리 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딱 걸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보면은 미생물 배양이 되는데, 여러분 주의하실 것은 이 전체에서 이 사이드, 이쪽이 이 벽면은 이 열을 빼앗기잖아요. 사이드의 온도가 동계에서, 근데 추울 때 저 사이드의 온도가 20도가 넘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만 온도가 20도가 넘는다. 지금 이 사이드는 차갑잖아요.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되고, 그래서 온도를 갖다 대략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를 올리면 이 중앙의 온도가 사이드의 온도가 20도가 넘을까를 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날씨가 추우면은 온도를 많이 빼앗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높게 설정해야 되고요. 날씨가 좀 그렇지 않으면
낮게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경험적인 그를 가지고 그때그때 판단에 따라서 이걸 조절해서 온도를 맞추시면 이제 추울 때나 겨울에 또 배양하는데, 겨울에는 현재 밖에서 이게 있을 경우에는 그냥 이걸 좀 세게 올리든지 아니면 보온을 약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가급적인 하우스 안에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비가 오고 그렇게 되면은 여기다 여러분 비닐을 좀 싸가지고 보호를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미생물 배양을 이제 하시면 되는데, 이 제가 항상 그 주장하지만 말씀드립니다. 이 미생물 배양에서 토양의 자주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게 풀이 활자를 굉장히 깊게 하고 그게 다수하게 원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주 편리하게 만들었으니까 자주 쓰시면 되고요. 통이 지금 600리터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분께서 만약에 여기다가 추가로 액비를 더 추가해서 같이 이제 빨려가게 하시려면 이 미생물 배양에 이제 물을 갖다가 한 500 정도로 마치고 그래서 배양을 하고, 나머지 배양이 거의 다 그 완성된 거품이 왕창 잘 올라온 상태에서 그 액비를 갖다가 더 추가해서 이걸 갖다가 이제 저쪽으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500m 정도의 그 미생물을 배양했다. 그러면 원액으로가 아니고 10배, 100배를 물에 타서 나가는 거죠. 나가는데 그래서 만 평까지 쓸 수 있는데요. 이 모터를 이제 가동하려면 먼저 이걸 열고요. 열고 여기다 물을 가득 채운 다음에 닫고 모터를 시동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 이것도 여기 물을 열고 이걸 열고 여기다 물을 채워야 되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 동계에 이게 밖에 있게 되면 이게 얼잖아요. 얼면 이게 깨져버려요. 그래서 항상 동계에는 밑에를 열어서 물을 다 빼서 보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문제가 없고요. 가급적이면 이 공간은 비가림 시설을 해가지고 이게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자동 모터는 이거는 이제 오래 쓰다 보면은 이게 물을 틀었을 때는 작동이 되고 잠그면 작동이 안 되는데 그 기능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요건데 이 부속을 수리하거나 요 부속만 떼다가 교체하면 또 정상적으로 되게 됩니다.